위빈성 씨는 무녀세자의 어머니이다. 무녀가 병호 5월에 죽고 6달이 지나고 나서 9월 14일 갑신에 빈 또한 죽고 말았다. 석 달 뒤 11월 20일 경인에 율목동 무녀의 묘 왼쪽 건동 맷자리에 장사 지냈다. 빈은 자신을 잃고 무녀를 따라 죽기를 늘 소원하더니 비로소 이제 무녀의 무덤 곁으로 떠나가 버렸다. 빈은 장차 한을 풀고 무녀의 혼백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슬프도다. 비는 태어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하여 생후만 1년이 갓되자 능히 이름을 구별할 줄 알고 단정한 태도와 자세를 수양하고 맑고 얼굳고 더욱 상소로이 화기로우며 온화했다. 10살에 궁중에 들어왔는데 임금이 친척 집안 여인들이 모두 나라에 공로가 많고 벼슬 경력이 많은 집안 혈통으로 알았다. 타고난 기품이 아주 훌륭하게 뛰어나 능히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췄고 검소하게 절약하며 사용했다. 심지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옳은 길을 도회지에서 똑똑하게 분별하고 확고하게 지키니 적지 아니하게 놀랐다. 처음 승은이 내렸을 때 내전이 아직 귀한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이에 감히 명을 따를 수 없다며 죽음을 맹세했다. 나는 마음을 느끼고 더는 다그치지 못했다. 15년 뒤에 널리 후궁을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빈은 또 거절했다. 이에 빈의 노비를 꾸짖고 벌을 내렸고 그러한 뒤에 비로소 내 명을 받들어 당석했다. 그 달에 임신함으로써 이민 9월에 세자를 낳았다. 이에 소용으로 봉해졌고 귀한 아들로 하여금 빠르게 품계가 올라 의빈이 되었다. 빈은 자기 의견만 옳다고 여기는 바를 더욱 스스로 억눌렀다. 내전을 대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를 갖추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섬겼다. 시침을 할 때는 이제부터 국세를 의탁할 때가 있지만 위로 내전이 있고 또 후궁이 있습니다라며 또 번번이 당석이 잘못되었다며 사양하고 거절하며 피했다. 그런 내전은 그 자식을 이미 받아들였고 양육할 때는 반드시 생모에게 맡겼는데 교정에서 예부터 전해오는 규칙과 정례였다. 비는 감히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내전을 따랐고 내전은 빈으로 하여금 기르게 하고 점차 자라기를 기다렸다. 빈은 세자를 어루만질 때는 생각하여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했고 밤에는 반드시 아침이 밝을 때까지 밝은 촛불을 두었고 잘 때는 옷을 벗은 적이 없었는데 5년 동안 한결같았다. 또 나날이 천한 일을 몸소 했고 말을 할 때는 극진히 존중히 여기고
공경했다.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면 비는 왕세자는 내전의 아들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어찌 감히 스스로를 높이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런 비는 거처는 겨우 비바람을 가리어 맞고 의복과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얼마 되지 않아 변변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지금 지체가 높고 귀한 신분은 이미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도리어 스스로를 자랑하고 방자하게 행동한다면 어찌 더욱이 몸에만 재앙이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궁이 복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을 검소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처음 5월에 변고가 일어나고 떠나보낼 때 말과 얼굴빛이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이 혹 개의하게 여겨 어찌 개의치 아니하냐고 물어보니 지금 보는 나라는 위태함이 위험이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다행히 내가 임신했지만 늘어놓고 슬퍼하고 이와 같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내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과 같아 나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헌데 어찌하여 병이 들었단 말인가. 증세는 의술과 약으로도 고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해산할 딸의 기력이 가라앉았는데 매일 세수할 때 내가 가서 보고 살폈다. 정신은 혼미하여 어지럽고 사지는 움직일 수도 없었다. 나를 대할 때는 몸가짐을 조심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기운을 내서 메아리처럼 응답했다. 임종하기 전날 저녁에 내가 가자 갑자기 슬퍼하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청했다. 이에 내가 꾸짖으며 평상시 나를 볼 때는 근심 어린 얼굴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라고 물었다. 비니 말하기를 앞서서 내전께 아들이 생긴 경사는 축복이었습니다. 천신이 다시 자식을 가져서 종사는 매우 다행이지만 다심을 마음속으로 억눌러 견뎌내지 못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복이 지나치게 과분해서 끝내 병이 중해졌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마음에 차지 않으나 오직 오래도록 지닌 소원은 죽을 고비에 임하여도 아직 얻지 못하여 근심입니다. 그러니 정전에 자주 가시어 대를 이을 아들을 부지런히 구하면 경사가 있을 것이니 장차 땅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나는 감흥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 이미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내전은 빈이 진실로 나라를 위했다며 정성스럽게 말했는데 거짓됨이 없었다. 지난 날을 생각하건대 어찌 아닐 수 있었겠는가. 이와 같이 죽음을 잊지 아니하고 맛보는 일과 언행을 조심했는데 빈이 죽음을 슬퍼하고
정성껏 임하는 태도와 마음은 매우 친밀하여 자매를 잃은 마음이었다. 온 궁하니 사람들이 모두 빈의 죽음을 한탄하여 한숨 쉬고 슬퍼하며 애처로워했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빈이 자기를 받고 나서 나는 더 엄하게 단단히 단속하여 이로 하여금 사람이 견디지 못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빈은 기쁜 마음으로 어른들의 명령을 쫓았다. 일이 더욱 은혜에 해당되면 위축되어 더욱 멀리하고 견지했으니 잠옷 겸손했다. 빈의 선산터가 이롭지 못하여 의논하여 위장하자고 말하자 빈이 가나여 말하기를 천한 집안의 일에 감히 마음대로 안배하여 번잡하게 관청에 돈을 쓰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중한 바인데 네가 불가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바라건대 스스로 의복을 팔아서 이장 비용에 보태쓰라고 일렀다. 동궁의 외가 사치는 규정에 따라 증천성에 추중하지만 나는 이전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5월에 무녀세자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교지를 내렸는데 비는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한 집안 사람으로서 분항을 예로써 중지해달라 청하며 말하기를 벼슬을 더 높여서 내려주는 것은 곧 국가의 법전이 있는 바인데 감히 전하께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뜻밖에도 어찌 감히 장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런 내가 빈이 매양 해석해서 따뜻한 밭과 비단 모시를 내렸으나 도리어 궁의 희비만 못하였다. 비록 자기를 굽히고 의지를 꺾어 검소함을 따랐으나 오히려 가난하고 군색함을 염려하며 궁중 사람에게 늘 너그러이 빌려줬다. 결국에 가서는 세상을 떠나자 상자에는 남은 비단이 없어서 염습할 때 모두 시장에서 가져왔고 살아생전에는 은수저를 만들지 않아서 바남을 할 때 버드나무로 대신했었다. 궁인들이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지면 말하기를 빈이 그 청빈함을 잘 알고 지키니 마침내 이에 이른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